아, 지금 사운드 홀린 각에서도 벗어나서 때렸죠. 네. 아, 이렇게 무조건 강시곡으로 막아줬어요. 힘인 거예요, 결과적으로. 그럼요. 네. 바둑 PVP에서 왜 이럴 때 이렇게 서포팅을 해주니까요. 자, 조금만 스마스터. 자, 뒤에 들어왔어요. 기상기상기다. 아, 잘 노렸죠? 네, 저기 기상기의 쿨타임이 3초 남아있었는데 바디에는 일단 스킬콜을 기다리는 모습이었고요. 네, 잠깐만 저 아래쪽! 오, 의료! 없는, 이 없는 체력 와중에도 맹룡을 한번 긁었고 피닉스! 아, 모두 바꿔서 자, 일단은 창술사부터 끊어주고서 그쵸. 네, 이 타이밍에 지금 딜 퍼부어야 되는데 이거 서머너가 그러면 슈퍼! 서머너가 살아나기 어렵죠? 네, 이거는 심포니아가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, 이거죠. 방시곡 밖으로 이제 꺼내는 모습이었고 곽성기! 자, 이제 불러 들어갑니다. 파일이 전반적으로 체력이 없다 보니까 한번 버티면서 싸우겠다라는 어, 근데 보여있어요, 이거! 보였습니다! 야! 이 둘이 같이! 자! 와! 자, 어쨌든 뭐 딜 자체가 뭐 보호막을 뚫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묶어뒀거든요. 네, 그렇죠. 네. 근데 그게 만약에 콜라 이 각성기 타임이 아니었다면 아 위험했죠. 어 이제 이케! 와! 어 또 중심축에 맞춘 가서 지금은 미수 선수는 그냥 죽으러 들어갔어요. 예. 네. 공사가 아직 각성기 각이 안 보여서 못 쓰고 있는 건데. 네. 자 폭주에다가 네 지금 금강성 타이밍이기 때문에 각만 잘 나오면은 아 5분씩 간 손바닥 한번 밀렸죠. 각성기 한 번 더 아직 못 썼어요. 아 시간. 파일이 한 명이라도 파일이 계속 가야죠 이거. 자, 썼다, 네, 썼다. 썼어요. 그러면 야 이게 4대4. 코너가 이 정도의 딜을 넣고 그다음에 창술이 이만큼 피해를 받아줬다. 이거는 근데 룸회장인 망고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잘 만든 거예요. 아 그렇죠. 그 마지막에 이 한다미 선수의 그 각성기만 아니었다면 그 본인들의 승리 시나리오대로 잘 흘러가고 있었거든요. 네. 네,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이문 선수의 지금도 딜 보시면은 굉장히 잘 넣어줬잖아요. 네,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전 대회에 출전을 해봤었던 룸회장인 망고의 요카면 트롤을 한 미수 선수고요. 이번 대회 첫 출전하는 파이리의 선수들인데요. 현재는 파이리가 한 세트 앞서 있습니다. 네. 결국에 기공사에 뭐 같은 케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서 미수선에서 이름 물었죠. 전문직이 깔리고 흡착장 다시 또 띄우고 여기서 잡겠다. 각성기 쏟아부으면서 미수 10분이야? 꽤 많이 맞았습니다. 근데 이 타이밍에는 미수 선수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그렇죠. 아프지 않았다. 네. 그러니까 심포 타이밍 걸고 이제 힘 빠졌지? 잡으러 갈게. 네. 기공사가 살짝 기다렸다가 이제 자결성. 어? 이쪽 둘러가요? 아, 케어가 너무 좋네요. 네. 자, 알리마지까지 딜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. 아, 위에서 참술사도 한 명한테. 와! 자, 각성기! 자, 보호막 받았죠? 받았죠? 예. 어떻게든 버텨줘라! 파이리 여기에 힘 많이 줬거든요? 예? 자, 이거 한 번 더 뒤를 보는 게 아니라 각성기까지 써가면서 이거 맞받아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성과를 지금 못 봤어요. 맹룡 맞았고 이거 밑에 두 명이 조심해야 되거든요. 물론 룸회장인 망고 선수들의 체력도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네. 야 이게 홀라가 각성기를 쓴 것에 비해서는 어쨌든 체력 혼나는 너무 잘 버텨요. 네, 키를 내줍니다. 자, 위쪽에 지금 배마를 약간 노리려는 그런 움직임이었거든요. 네, 방시고 살렸죠. 아 이게 케어가 서로 들어가다 보니까 창술사가 각이 될 줄 알았는데 또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볼 수 있는 각이 안 나왔죠. 네. 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약간 좀 리스폰이 좀 꼬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. 맞아요. 끌어내긴 했는데 창술사가 대입한 타이밍이에요. 마리리는 계속 따라 붙고 있고 이문 선수가 어쨌든 빠져나와서 뭐 추가적인 딜을 넣어주는 모습인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. 어쩔 수 없죠. 예, 이 정도면은 청풍감 맞고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이미 진영이 좀 붕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떨어져서 1대1 구도의 자체에서는 좀 약할 수밖에 없었죠. 네, 룸회장인 망고도 최대한 어쨌든 시간을 벌면서 상태 체력을 깎으면서 하나 다시 달려나갑니다. 반월성 올렸고 백룡 한다미 선수가 싸울까지 알리마지 다 들어갔습니다. 아 서머너 지금 또 프리딜이 너무 나왔고 이거 버티기 위한 캐시온인데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돼요 캐시온은. 5대3 시간이 무거권. 아 버티는데 지금 무거권은 그죠. 방시곡도 이미 깔려 있었고 본인이 조금 어떻게든 데스를 안 주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죠.
루프마스터는 일단 다시 나와야 되는데 이건 시간이 없어서 예상, 이번 그렇죠. 패치는 벌써 더블 루메장인 망고. 이야 지금 이문 선수의 딜링 거기에 미수도 같이 잘 거들어줬고요. 네, 엄청 지금 예, 잘해준 모습이죠. 네, 그래서 예, 결과적으로는 뭐 받은 피해도 이 정도면은 잘 피하면서 좀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딜도 잘 넣어줬죠. 네. 루스타크라는 게임에 대한 애정을 충분히 또 보여줬던 선수도 있었거든요. 과연 두 팀 중에 어떤 팀이 올라갈까요? 경기 시작됐습니다. 덕분에 네, 주도권을 좀 가져와줘야 확실히 편한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정국 마스터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. 야, 정국 캐프께 바로 그냥 써버립니다. 창술도 강하게 들어갔죠 지금. 센터 쪽에서 서로 간에 스킬 교환. 회선탈 잘 물었고요. 근데 선물 증기. 그래서 일단은 접근 마스터 선수가 지금 요카멘 트롤 선수의 이 강시곡이 너무 거슬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물어주는 거죠. 접근각 홀리나이트 썼어요. 여기서 더 손해를 보면 안 된다. 대신 미수 끊었고 거기에 바드까지 네, 시폰이야.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지금 부딪히는 겁니다. 다시 3대3 만들어야 되니까요. 이게 급한 나머지 쓴 바드의 각성기인 것 같아서 대신에 그러니까 룸회장의 망고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 상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운 뺏어 와야 됩니다. 약간 신경 안 쓰는 순간에 아차하는 순간 들어가는 딜이 지금 나쁘지 않아요. 캐시 올랐습니다. 전력까지 맹룡 지금 축복이 걸려 있었음에도 그 둘을 그 딜을 뚫어버렸어요. 예. 이 타이밍에 나오기 전에 반까지 체력 깎으면 또 할만하거든요. 일단 멈추긴 했는데 이러니까 창술이 불고 또 들어왔어요. 네. 자 이거 바드 지금 바드 물려고 하자. 네. 바드가 잘 견디고 시간을 벌어주긴 했거든요. 물론 죽었습니다만은 네. 뒤에서 서머너가 그러니까 기공을 건드려줄 수 있었는데 그 마력을 물러나라 빠져라. 네. 자 그리고 또 파이리가 지금 성기를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 설마 기공 각이 나오는데요 이거 반지공 그리고 무극권 아랫쪽 일단 알리마즈 때문에 일단 빠지자. 예. 골도 나왔어요. 일단은 뭐 접근 마스터 선수는 약간 재미를 못한 모습인데 자 둘 다 같이 말려. 네 이거 지금 체력도 한번 밀었고요. 그림이 나오나요? 예예 예. 1세트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3단계 켰어요. 아까부터 아끼고 있던 거 네 자 밑에 아래 각성기 썼었거든요. 아래쪽 가는지요. 자 둘 다운 이러면 5대3 와! 안 잡히고! 이게 이렇게 됩니다! 예, 게임 스탯만 보면,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, 물론 뭐 서머너의 피해량이 조금 줄기는 했거든요. 근데 미수 선수가 그만큼 본인이 다 받아가면서 열심히 각을 만들어주려고 했었고, 실제로 서머너가 딜을 잘 보는, 네. 딜을 많이 쏟아붓는 이런 모습들도 나왔는데, 정말 찰나였습니다.